5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2, 1 하바바 큐. 아, 예,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진걸TV 긴급 생방송입니다. 광주에서 돌풀 불러일으키고 있는 죄송합니다. 오승훈 옛날 한겨레신문 기자죠. 오경훈 예비후보님 지금 힘차게 운전해서 오고 계시고요. 그 오경훈 예비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아마 이제 전남대 법대 과선후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개인적인 인연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북에서 정말 박용진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비판하면서 강북을의 프린세스, 강북을의 다크호스로, 강북을의 다크호스에서 강북을의 대세로 발전하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은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안진걸TV 민생식당TV에도 출연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승훈 출판 기념회도 출연했었고, 그렇죠. 안진걸 TV도 따로 한번 출연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총 우리가 세 번 안진걸 TV랑 임생식당 TV랑 인연 있고, 심지어 이승훈 변호사님이 강북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북콘서트 했을 때 안진걸 TV에서는 무려 2만 명. 아, 그랬어요? 웬만히 아주 유명한 사람 북콘서트도 웬만하면 2만 명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강북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또 민주당을 혁신하고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그 포부와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문제가 많으니. 그렇죠. 굉장히 오경훈 예비후보는 곧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경훈 예비후보님 광주의 돌풍, 그다음에 강북의 돌풍,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그리고 이승훈 TV, 이승훈 변호사 TV 세계에서 지금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님 한번 지금 세계에서 생방송 절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한테 개겠다고 오늘 그냥 꼼짝 못하고 고개를 90도 숙여버렸네요. 야, 폴더 인사도 그렇게 네. 꼬리를 내립니까? 아무튼 웃기는 자들인데,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함께 방문했다가 이렇게 또 가운데 자리 앉게 됐습니다. 예. 오경훈 선배님이 오고 있으니까요. 오기 전까지는 제가 또 이렇게 안진걸 선배님과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항상 저는 이 안진걸 TV와 우리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 너무 시청자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꼭 이런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꼭 민주당의 이승훈이 꼭 강북을 해서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꼭 승리하는 그런 날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로의 어떤 정권교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그 길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렇게 우연한 기회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함께 번개처럼 만나서 함께 방송한다는 것도 서로가 영광이고 보람이고 아주 저희는 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오마이TV에 이승훈 변호사님 그 신인들 예 나누고 뜻있는 정치 신인들 뭐 임세훈 후보도 나갔고 이승훈 변호사 나왔는데 아주 많이 봤던데 그것도요. 그것도 한 3만 명 가까이 보셨던데요. 예,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예,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봤더라고요. 네. 오현호 대표랑 그때는 주로 무슨 말씀을 나누셨나요? 오현호 대표님께서 이제 뭐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그렇죠. 그 많은 지지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정치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을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지금은 정치가 제대로 길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꼭 우리가 일어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정권 교체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중심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쑥스럽습니다. 저도 꼭 박용진 의원을 집으로 보내는 역할을 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네거티브를 안 하니까 표현이 좀 잘했는데 오늘은 조금 세졌네요. 왜냐하면 아,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도 네. 어떻게 그렇게 그 똑같은 말도 그렇게 네. 얄밉게 또 그렇게 부적절히 갈까요? 마치 네. 뭐 민주당이 성비정당인 것처럼.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뭐 무죄로 된 것도 있고 또 막 적극 소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성비 3인방으로 몰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아마 그 지금 강북을에 또 출사표 던진 정봉주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것 같던데요. 네. 언론에서도 맹비판하고. 아니 저는 그래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아무리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 자신의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비 3인방이라고 해가지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아니 당연히 공천 시스템이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걸러질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대놓고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했고 결국에는 현근택 변호사님 있죠? 네. 사퇴를 했고 강의원 선배님도 사퇴를 했습니다. 더민주 혁신의 사무총장. 그렇죠. 민주당 혁신의 기수인데요. 예.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까지도 성비 3인방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성비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두 번째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승훈 변호사와 박용진과 함께 경쟁하겠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신의 경쟁자를 갖다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까버리면 이건 굉장히 저는 기본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건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3인은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그 3인이 뭐 뭉쳐다니는 분도 아니고 네. 더민혁 씨의 강의원 사무총장이 있는 것이고 현근득 변호사가 있는 거고 정문 전 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을 묶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막 소명도 하고 그러던데 네. 물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비판도 받아야 되지만 그걸 묶어서 굉장히 성비 마치 3인조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사람들 큰 무슨 해악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오라는 건 저도 정말 야 어떻게 저는 뭐 민주당 안에 뛰어들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3자지만 야 같은 동지들을 네. 같은 민주당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게 사람들을 그 음해하고 공격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자신의 경쟁자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네.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네.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어떤 처우가 내려졌을 때는 내가 계속 떠들겠다. 시끄럽게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망천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치 자신에게 대한 공천이 없으면 민주당이 망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네. 최소한 전 의원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냥 도전장을 냈다. 좋다. 네. 나도 긴장이 되고 아주 선의에 즐겁게 경선을 하겠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내가 이야기를 봤는데 정몽준은 맹비는 안 하고 네. 이승훈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 네. 거기에는 또 뭐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이 하나 또 돌아다니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약간 매우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정봉주는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네. 좋다. 그것은 네.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승훈 변호사는 젊은 후보도 있다. 신인인데 그분도 뭐 강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 자극을 받고 있다. 3파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길 자신 있다. 그러면 누가 말했어요. 그냥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와, 좀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기 방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방송에서는 저를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하하하. 네, 뭐 그렇게 좀 쉽게 하십시오. 이승훈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띄우게 하는 거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한동훈이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아니 한동훈이었으면 맞아요, 맞아요. 이 성비 3인방 의혹에 대해서 거라고. 즉각 정리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동훈 전 뭐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 김건희 기획자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금까지 입에 올려본 적이 없어요. 네. 윤석열도 입에 거의 못 올려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용산이라고만 하고 그렇죠. 김건희에서는 영부인이란 말만 가끔 쓰고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아예 김건희 기획도 말 못해요. 근데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를 겨냥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열받아갖고 너 이 새끼 뒤질래? 뭐 이런 사태까지 그렇죠. 발생해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지금 네. 완전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아니 1년 반 동안 용산 뭐 네.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이름조차 못 올리는 네.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즉각 조치를 합니까? 나는 그래서 왜 한동훈이를 지금 여기에 끌어들이지? 네. 아, 국민의힘에 간다는 소린가? 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거기서 한동훈이 지금 저지르는 만행이 얼마나 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한 자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동료 시민들, 사회 약자들을 챙기겠다면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굽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만나달라고. 가는 데마다 네. 절대 안 만나죠. 윤석열한테 90도 폴더로 인사하고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가 특명을 내린 거예요. 내리 꼬주면서 네. 김건희가 말 잘 듣지 않는 말 안 된다. 네. 너가 가서 네. 김건희 특검법 무력화시키고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김건희 기획자도 못 나가게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특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근데 하도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비대위원 시켜서 네. EJ 방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해버리고 뭐 사치 그다음 난잡한 사생활 네. 그리고 뭘 건물을 계속 털면 다 나온다. 아니면 네. 코바나 콘텐츠 ESA 안 되니까 김건희 관련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그런 취지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이는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를 못한다. 아, 못하죠. 이번에 처음에는 약속대로 같았는데 네. 중간에 진짜 쌈이 났어요. 네. 저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기나 해라 그랬더니 네. 쫓겨났잖아요. 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싸울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봉합은 될 거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끊임없이 자신의 윤석열과의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틈에서 또 저희 민주당도 좀 긴장하고 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속임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거에 화났어요. 네. 박영진 의원이 뭐 성비 3인방 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고를 당했,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암살미 사건은 정말 엄청난. 그래가지고 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꼭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까? 저는 실은 저도 그렇죠.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피스됐다는 뉴스를 듣고 실은 서울대병원 갔었어요. 네.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정말 너무 걱정됐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나니까.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축소 은폐하잖아요. 어떻게 병면문을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피해자한테도 안 주고 있다는데요. 네. 피해자 당사자 가족들이 그자가 왜 암살 미수를 했는지 암살 테러를 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다. 네.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완전히 경찰까지 장악돼가지고요. 맞아요.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음해하고 중대범죄자인 것처럼 이미지 조작해서 그 극우 극단주의자에게 네. 악행을 끼쳤거나 네. 아니면 공범 흔적 맞아요. 배우 연계설의 흔적이 있으니까 비공개한 거라고 저는 봐요. 변명문에 진짜 맞아요. 아주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피 묻은 와이셔츠도 그냥 세탁해버리려고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 피가 묻어있으면 이건 과학적으로 감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냥 물청소해버렸다 그러고 30분 만에 이분들의 보통 영화 보면 공원 직원들이 출렁하면 경찰들이 막잖아요. 안돼 근데 정반대로 공원 직원 공원 직원이 치워야 되는데 없고 예 경찰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지시 받고 얼른 치워버려.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적으로 이게 선거에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까봐 조직적으로 누군가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은폐하고. 아주 높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영진 의원이 자꾸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있는 것 자체가 사당화가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뭐 박용진 씨를 징계를 하기로 했나요? 축출을 하기로 하나요? 그냥 해봐야 이승 변호사나 저나 요 정도 그냥 비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다양한 세력이 있는 거죠, 뭐 민주당이.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구청장 선거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6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최선전 시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사무국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영진 의원이 매일같이 그냥 최선 의원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했어요. 공정한 경선도 공정한 경선을 본인이 먼저 보장 안 했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요. 아니 지역위원장이라는 네. 분이 네. AB 후보 6명 중에 1명 손잡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면 이거 뭐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경선을 네. 한 거네요. 그런데다가 네. 최선 의원이 처음에 전략공천이 됐었어요. 최선전 시의원이. 근데 전략공천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원욱 의원이에요. 그럼 이원욱 의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대미래연합 몰라요. 몰라. 그 사람들 다 네. 이름도 다 웃겨요. 네.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 새로운 선택도 있고 뭐 미래대연합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뭐 누구 출판 아 조홍천 의원 출판 기념했죠. 네. 거기 가서 뭐 박영진 의원 가서 응원하고 이낙연 전 대표랑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던데 저는 와. 박영진 의원의 정체성을 정확히 조홍천 의원 그 탈당한 다음에 간 거예요? 아니면 탈당하기 전날 야. 전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에이. 가서 그냥 사진 찍고 덕담해주고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탈당하는데 뻔히 알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 박영진 의원의 정체성이 좀 궁금하다. 정말 이상하다. 네. 자 우리가 우경훈 예비부님이 광주에서 오기 때문에 좀 늦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번개처럼 이승훈 변호사님 나타나서 네. 강북에서 지금 엄청 쌓였던 이야기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그러나, 오늘 예, 덕분입니다. 예, 그러나 이승훈 변호사도 그렇고 안진걸 TV도 그렇고 인사이트 TV도 그렇고 저희는 뭐 네거티브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최근에 박영진 의원의 저희가 보기에도 제3자 보기에도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상대 후보로서 네. 또는 후배 청년 정치가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네. 중앙위원회에서도 그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당시 이원 후보하고 박영진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이랑 여러 혁신파들이 네. 뭔 소리냐 이게 뭔 대단한 기획안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본인들도 다 보면 예전에 사사롭게 그 당 관련돼서 또는 경선에서 네. 사사롭게 행보를 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취지로 네. 반박을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민주당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행동은 최소한 그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도 갖추지 못하면서 남만 비판한다? 이건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이건 국민이나 또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자기 스스로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또 민주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벌써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안진걸 TV에 들어와 주셔서 축복사님께서 광주 아들 오경훈 화이팅 광학을 임세훈 후보 화이팅 그 다음에 조태희님께서도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응원해 주셨고요. 정봉주 전원님이 갑자기 그리 왔냐 문제 제기해 주셨고 네. 박현민님께서 명문 광주인성호 파이팅 그랬는데 아마 이제 오경훈 예비후보님하고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전남대 법대 선후배 사이일 뿐만 아니라 네, 네, 네. 그 출신 고등학교 광주 인성고로 네. 같은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응원하러 왔다가 이렇게 네. 출연하게 됐네요. 조태희님께서 안 소장님 꽃게 동은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유 안 돼. 예. 제가 윤석열한테 개겠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90도 8도 인사드립니다. 김경률만 자르지 말 자르는 것은 어려울 것. 김경률 잘라야 된다고 요구했던데요. 아 그래요? 야, 예. 오늘 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한번 용서해 주시고요. 네. 항상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 근데 또 이 크리스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네. 윤석열 정권은 정말 총선 전에라도 저는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어저께 가짜 민생 투옥이나 하지만 어떻게 30분 두고 출연을 취소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가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당무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네. 네. 30분 앞에 지가 주재해야 될 회의를 취소하고 심지어는 자기 비어있는 그런 네. 자리 네. 언론 보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서천에 정말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지금 엄청난 방금 우리가 보령 서촌에 그 출마하는 구자필 예비후보님한테 네.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거기 가있대요. 피현장이었는데 엄청난 피해래요. 근데 상인들 안 만나고 한동훈이 어깨 격려해야 될 상인들은 격려 안 하고 한동훈이한테 90도 폴더 인사 받고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 듣고 어깨 툭툭 치고 왔어요. 아 사랑한다 존경한다. 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죽하면 정규재가 네. 왜 네 둘이 화해하는 쇼를 그 가장 극심한 고통스러운 민생 현장에서 하냐.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 리님께서 네. 서천 화재 현장 찾은 윤석열 상인은 안 만나 불금으로 왔나 상인도 울분 터뜨리고 예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90도 폴더 인사하고 90도도 더 돼? 네. 더 숙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예, 거의 머리가 그냥 땅에 닿겠네요. 네. 사진만 찍고 왔다. 네. 이렇게. 근데 저게 90도 폴더 인사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윤석열은 보기 싫고 네. 김건희한테는 누나 내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졌어요. 아니 누나 정말 제가 죽을 죄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돌치 특검법이란 말을 제가 이행시켰는데 한번 봐주세요. 임세훈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 임세훈 소장님 안 들어오시나요? 굉장히 귀엽게 우리 아 그런가요? 귀여운 역할까지 아, 해주시네요. 임세훈 소장님이 요즘에 저번에 정재혁 행정관님 네, 네. 김영문 비서관님 요즘 그분은 청와대 이제 옛날 네. 동료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금요일날 임세 저기 저번엔 최일곤 행정관님 이번 네. 주에는 한정우 전 네. 홍보비서관 오는데 오 김건희 흉내도 내세요. 요즘에 그래요. 잘해드려고. 네. 아니 근데 안혁은 소장님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그냥 민주당이든 국민들이든 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쉬고 계시니까 문재인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 죽이게 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맞서서 네. 싸우는 원로로서 싸우는 역할을 해라. 그 쓴소리도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면 올로 백낙청 선생님, 김상근 목사님 그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보다 훨씬 연배도 많은데 지금도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거든요. 네. 민족문연구소 임원영 이 사람 다. 근데 단 한 번도 안 싸우고 기자회견 한 번 봤어요? 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없고. 수사 중단이라고 기자회견 한 거 봤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용산 지문실 앞에 항의 방문 보통은 원래 그 정권의 네. 상징적인 인사라면요. 네. 그 계속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탓하고 뭐 잼버리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네. 뭐 예산 깎는 것도 문재인 정부 다 써서 그런다 그러고 뭐 모든 게 문재인 탓이잖아요. 네. 이재명 악마, 문재인 죽이기,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거 두 개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내가 문재인 정부의 2인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랑 한판 붙자. 끝장 토론을 하죠. 뭐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냐?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 맞지만 니들이 말한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지금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압수수색 400번, 송영길 압수수색 100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 장관이 3명이 구속됐고요, 실제. 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하고 그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네.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통계청장하고 네. 또 행복 도시 건설 행, 네. 저 어디죠? 세종 네, 네. 행복도시
복합청? 네. 거기 청장하고 구청장 청구됐다 기각됐으니까 네. 지금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만 열몇 명이 넘어요. 실제 3명 네. 구속됐고 그다음에 기소한 사람이 지금 거의 수십 명이고 수사받는 사람 100명이 넘어요. 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가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전남지사 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영향도 안 됐는데 국무총리도 시켜줬죠. 당대표도 시켜줬죠. 대선 경선국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도 문재인 죽이가는 윤석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싫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는 시대정신을 거부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잘 안 알아주니까 열받는 거고 삐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한동훈이랑 비슷한 정서가 있는 거죠. 이재명 악마와 맞아요. 그 이낙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고 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하고 못 해봤겠다. 네. 나가서 권력을 조금 더 누려보겠다는 노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한간에는 네.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또 수사받을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네. 이승훈 변호사님의 절친한 동지인 임세은 소장님이 임세은 식당 네.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이승훈 후보 응원합니다. 멋지다. 싸울 줄 아는 사람 이승훈 고고고. 임세은 그랬더니 축복사라님이 임세은 네. 버블님이 임세은 후보님이다. 네. 그리고 축복사님 임세은 당선. 곡소리님께서 오경훈 후보님 광주에서 솔국에다 좀 늦어 보내요. 맞습니다. 조태님께서 임세은 목발 짚고 관악을 곳곳에 누비고 계세요. 날은 춥고 몸은 아프고. 그 앞에 비 오는 날 네. 삐셨대요. 그래요? 발목 삐어서 어제 국회 기자회견도 못 가시고. 발목, 제 목발 톤으로 오셨어요. 예. 네. 승리하라, 인성고 화이팅! 예. 그리고, 아무튼 계속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 오경훈 선생님 곧 오실 겁니다. 아, 본인이 글도 올렸네요. 아, 그래요? 초보의 실수,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 아무튼 교통사고 났대요. 고속도로에서. 네. 그래갖고. 헤매고 있다고. 예, 괜찮습니다. 네. 멋있는 오경훈 저기 예비후보님은 네. 전남대 법대 때 네. 아셨잖아요. 알고 있었고요. 예, 예, 알고 있었고요. 그때 법대 학생장도 하고 별명이 예, 예. 똘똘이 스머프였어요. 아, 똘똘이 스머프 맞습니다. 네, 똘똘하셨고 예. 할 말 다 잘 그렇죠. 하시는 분이었고 정도 많고 예. 네, 사려가 깊으신 분인데. 예.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예. 저기 예. 조태인님 엄청 웃겨. 예. 오경훈 후보님 얼른 오세요. 성렬아 여의도 차량 정리해라. 너만 지각하지 말고 예. 장하님께서 먼태진 탄핵을 해서 깜빡 보내.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시키던 네. 민중의 힘으로 하야를 시키던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짜 못한다 할 때 물러나라 아웃 태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네. 그 구호의 차이에 너무 저기 그 깊이 생각 안 하시 됩니다. 맞습니다. 탄핵을 하고 지위를 박탈한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 계속 들어오셨네. 강북 프린스, 강북 유자란 모습 이승훈. 오. 임세훈 소장님하고는 또 뭐 임세훈 흉내 네. 한번 내시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성은님께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 남구리에 열심히 투쟁. 아, 김성은님은 이제 동남 광주 오경훈 네. 전 남구청장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아, 네. 그다음에 예전에 국회 보좌관이었는데 네. 남구리에 열심히 투쟁 중이다. 많이 오셨네요, 사람들이. 광주 아들 오경훈. 오경훈 후보님이 제가 교통사고 낸 것은 아니니 앞차들이 부딪혔답니다. 예, 얼른 오세요. 빨리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경훈 예비 후보님 응원단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신인으로서 동병상련 있죠. 신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수막도 못 걸고 네. 의정 보고 네, 못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전에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었는데. 하루가 아니죠. 그냥 몇 시간 만에 뜯겨가지고
좀 솔직히 이런 시즌들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현수막을 달자마자 뜯기니까 좀 너무 화가 났고 네. 그것들이 마치 그러게요. 그것도 예. 다 비싼 현수막 하나 그었는데 1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15만 원, 15만 원 네. 된다면서요. 근데 유독 강북 의뢰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서 너무 잘 뜯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화는 많이 났습니다만 그 화를 참고 아 이게 기득권 구조. 특히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네. 있는 강북 의뢰에서의 기득권 구조를 좀 깨고 싶다. 그리고 강북 의뢰 민주주의를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구의원, 시의원들께서 박용진 의원과 함께 그 의정 보고서를 지하철에서 새벽부터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것도 저는 약간 저는 부적절해 보이던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때 뭐 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 보고서를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당으로서 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지금 주민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복원할 수 있는데 지하철 뿌리는 것은 구의원 시의원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구의원 시의원들이 한데요. 뭐 예. 일종의 갑질이죠. 구의원 예. 시의원들이 마치 선거 운동원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저는 구의원 시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구정활동, 시정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 내 경우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박용진 의원 선거에 아주 그냥 매달려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구의원 시의원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구 시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 도와주지 않으면 공천 줄까요? 저는 공천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모습들은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이 본인을 조금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진짜 겸손하겠다던 8년 전에 박용진은 어디로 가고 지금 마치 군림하는 듯한 박용진만 남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강북 을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의정보고에는 자기들과 보좌관들 또는 자봉단이 돌려야겠죠. 구의원 시의원은 의정보고를 돌리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본인 구의원하고 시의원인 자기가 구와 강북과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죠. 그것을 알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계속해서 더 매진 업무에 매진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강용 회장님께서 이승훈 너무 잘생겼어요. 미혜선님께서 강북을 이승훈 화이팅. 그리고 가비바버님께서 기득권 그 벽을 넘으세요. 네. 뭐 이윤님께서는 오경훈 선배님 어디십니까? 아마 인성구 후배님들도 들어오신 것 같고 김기명만님 재밌네. 인천 서구에 경정을 울리는 모경정 후보 초대해 주세요. 아. 예,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또 현역 다만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뭐 90대 10쯤 되면 된다고 보시면 그냥 6대 4도 아니에요. 거의 9대 1로 신인들이 불리하거든요. 모든 여건과 상황이. 그래서 신인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선의 경쟁하시는 건 저희가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당 안팎에서 또는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민주시민들로부터 지탄이나 비판을 받는 의원이 있다면 현역 의원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586 중진들 친문 중진들 중에 그런 비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한 배신자처럼 가결에 그렇죠. 앞장섰거나 몰래 한 네, 사람들 네,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는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일신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당내에서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는 그 선의 경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박하거나 지적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네거티브의 예로 네거티브가 네. 아니니까 정당한 지적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은 저 설샘역에서 강북 국민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박용진 의원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우리 정 선배님이 오신 거예요. 아, 정봉주 전원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주 깔끔하게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강북 구민들께 인사드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정말 엄청 추웠거든요. 오늘 체감온도 영하 20도 아닙니까? 너무 추웠는데 춥죠. 진짜 춥죠. 예. 정 선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예. 그만큼 경쟁자들과도 이렇게 뭐 예. 깔끔하게 경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이승훈 네. 변호사님은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가치나 지향이 비슷하니까 네. 역시선의 경쟁은 또 불가피하지만 네. 지금 강북은 3파전이죠. 아까 보니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영진 의원님하고 그 이승훈 변호사님이 거의 40대 30쯤 된 건가요? 네, 이제 뭐 그러면 신인이 그 정도 접근하면 굉장히 선전하신 건데요. 네, 제가 보통 어떤 신인은요, 네. 진짜 역량 있는 신인인데 네. 40대 5도 봤어요. 아,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물론 네. 금현영 의원님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뭐 가급적 훌륭한 분은 또 훌륭하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신인이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네. 역량 있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삼양동에서 네. 이제 살아왔었는데 마치 이제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네. 박용진 의원은 뭐 8년간 거기서 그렇죠. 국회의원을 했고 그거는 유명하죠. 저는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맞습니다. 대선 경선으로도 네. 나오시고 그래서 준비가 너무 기간이 짧아서 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다. 그리고 강북을 주민들께서 이번엔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예. 아니, 지난 8년간 바뀐 게 없는데 강북 발전은 누가 해야 되느냐에 예. 대한 비판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셔서 예. 제가 거기를 잘 파고들면서 많이 속도전으로 따라붙고 있고요. 예. 38대 25까지 나왔네요. 네. 신인이 이 정도면 엄청 선전한 겁니다. 네. 진짜 신인들은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 못 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임세훈 소장님도 들리는 소문을 하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화성의 진석범 네.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도 상당히 네. 선전하고 있고 또 주로 이렇게 그 혁신과 퇴진 모임 만드신 분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을 밖에서는 윤석열 김한동은 정권이 심판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분들이 새로 더민주 혁신회의 이쪽 신인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와 42대 뭐 한 20 정도 되거든요. 42대 19.8. 근데 저도 한 41대 2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누가 후보라면 이긴다. 누구나 나와도 이긴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박용진 의원이 잘난 게 아니라 강북을이라고 하는 텃밭이 굉장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강북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잘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북 구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겸손하게 강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내가 잘났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할 권한을 준 거지 자기가 잘나서 물론 잘난 사람도 있겠죠 좀. 근데 그걸 권력으로 누리고 오만해지고 뻣뻣해지는 사람들 있죠. 그건 아주 강하게 비판받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 TV로도 네. 현재 이승훈 변호사 TV 여러분 구독자 12,400명입니다. 네. 인사이트 TV가 26,700명이고요. 안진걸 TV가 14만 9천 명인데 안진걸 TV는 15만 명을 네. 인사이트 TV는 3만 명을 이승훈 변호사 TV도 2만 명을 향해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TV의 삐삐님께서 아 그래요? 이승훈 변호사 화이팅입니다. 아. 정선님께서 이승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뿜뿜 루시아님께서도 이승훈 변호사 응원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안진걸 TV하고 인사이트 TV로 보신 분들 이승훈 변호사 TV 가서 좀 응원글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인사이트 TV에는 항상 여기 또 아주 찐 팬들이 계세요. 그래요. 김강우 선생님, 봄꽃 선생님, 인사이트 TV님 계속 댓글 바이솔님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봄꽃님께서 인사이트 TV님께서 찌질한 네. 모모모 의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봄꽃님께서 모두 힘내세요. 새로운 민주당 탄생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60%는 완전히 기득권화 되어 있고 네.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제대로 싸움조차 한 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얼마나 민당 지지자들 국민들이 열받고 답답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광복 국민들 만나고 있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윤석열 찍었어. 네. 근데 정말 네.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또는 국민의 민심들을 정치인들이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가만히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말로만 윤석열 정권 심판 뭐 검찰 독재 심판이 아니라 네. 실제 행동에 나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된다.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입니다.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년 뭐 한 1, 2년째 그냥 뭐 1,300원이 넘어가고 있고 주가 지금 폭락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저도 뭐 그냥 뭐 반토막 되다시피 했는데 아... 주가 폭락했죠? 고금리죠? 도대체 국민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죠? 아파트 하우스포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은행 이자만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하죠? 윤석열 정부는 왜 검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국민의힘의 요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윤석열 정권을 움직여야 되는데 경제인은 제대로 없고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계속 검사들만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에 왜 검사가 가야 되죠? 왜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사가 가야 되죠?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다음에 뭔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네. 방통위원장 네. 아니 왜 그런데 정책검사들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해가 검사 안 돼요. 출신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마치 네. 경제부총리 뭐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붉은 장미님께서 나는 이승훈이 최고. 붕어 낚시꾼님께서 물가가 너무 올라 뉴욕 동경 파리보다 비싸요. 버블님께서 기득권화된 민주당 다선 의원들 필요 없다. 승리하라 혁신의 바람 일으키는 오경훈 후보 이승훈 후보 전부 정치 신인이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신인들을 네. 응원하고 홍보하니까 네. 제가 이제 안진걸 TV 우리 민생경 스튜디오에서 안진걸 TV도 하는데 우이종 TV도 하거든요. 아, 네. 그 우이종 TV 박예실 TV도 여기서 하는데 또 최근에 박영선 네. 전 이제 보좌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사평론 대비해서 네. 박영선 TV도 만들었는데 다 본인 박영선 그분도 정치 신인이고. 그분들이 나오는 프로에도 다 신인들을 대부분 출연시켜드려요. 네. 진짜 신인들은 너무 자기를 알리는데 현수 막 다 뜯겨버리고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뜯어버리고 같은 민주당에서도 경쟁력 있으면 아니 이렇게 얼른 뜯어버린다고 내부에서 더 그러죠. 내부에서 네 좋습니다. 김성은 선생님 좋아요 구독은 필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훈 변호사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오늘 세 개 TV가 공동 생방송이 있는데 서로 품앗이하고 서로 두뢰가 돼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이 민생경제연구소의 네트워크에 있는 우이정 TV, 박예슬 TV, 박영선 TV, 임세은 식당 TV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중동을 거꾸로 뜨리고 시민언론, 대안언론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고 네. 출마 기자회견도 따로 하셨나요? 네, 출마 네. 기자회견도 최근 그 이승 변호사님 행보 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삼양 입구 사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하나 건 게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였거든요. 저번에 보면 지금 민주당 강북을 시의원도 보면 그냥 외지에서 왔거든요. 아 그리고 부의원들도 박영준 의원이나 다른 의원 박영준이나 기성 체제에서 네. 본인들 유리한 대로 좀 공천한 경향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의원도 뭐 박영준 의원의 비서였던 걸로 명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또 구의원도 박영준 의원의 비서라고 해서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박영진 비서실이 그냥 그 산실이에요. 구의원 시의원 되는 산실. 네. 근데 정작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북구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공천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그냥 똑같이 경쟁시키겠다. 그냥 뭐 국회의원이 찍으면 되는
후보가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이 아니라 저는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보수 방송에서 굉장히 힘들게 평론가로서 활동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MBN, TV조선 등등등 채널 A, 예, 채널 등등등. A. 예. 그러면 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소재들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대변을 했었고 그러면서 내공도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네.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사람. 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를 그런 도구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갈수록 방송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한 달간 네. 방송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잡혀온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이제 잠깐 요즘 이제 그 출마 예비보로 등록하면 네. 총선 전 90일 전부터인가는 주요 방송 못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 공중파하고. 종편. 종편은 못 나가죠. 네, 유튜브는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튜브만 나가나요, 지금은? 아니, 유튜브도 안 나가고 있고요. 아, 지역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또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오경훈 후보님 얼마나 애가 타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너그러운 양해 구하고 또 그래도 꼭 기다리셨을 텐데, 안 오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뭐, 앞 차들이 사고가 나서 늦어지신 거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네. 또 이승훈 변호사님하고 정말 재밌는 서울 민주당을 대혁신하고 네. 또 정말 윤석열 심판의 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정치 신인들 퇴진과 혁신 모임 또 정치개혁 모임 새로 그리고 더민족 신의 저는 민주당의 3대 네. 이렇게 그 정치 신인들 뜻있는 정치 행동가들 모임인 것 같은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많은 유튜브들도 가급적이면 신인들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강북에서는 또 현안이 뭐가 있어요? 지역 발 강북이 전체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일단 발전이 지체되고 네. 또 뭐 오세훈 후보라든지 아니 오세훈 씨 아니 이런 사람 별로 강북이 신경 별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안 쓰죠. 그런 거에 대한 분노도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공약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삼양동 출신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삼양동이 굉장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삼양동이 제일 변화가 안 된 곳이에요. 너무 경사가 져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곳이고요. 얼마 전에 경로당을 갔는데 경로당 턱이 너무 높아요. 계단도 있죠. 화장실 가려면 너무 턱이 높은데 경로당에 한 8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양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그 고도 제한이 이제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 높은 층을 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서민들이 부담금, 분담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번삼동 같은 경우는 정말 편의시설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본동, 강북구 번삼동. 번동이죠, 번. 예, 번동인데 번동, 예. 번동 1동, 2동, 3동이 예. 있는데 그중에서도 번삼동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강북구에 결혼식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아, 그럼 이제 강북구민들이나 강북 이제 서울 강북권에 있는 분들은 결혼식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결혼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삼동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숲에 좀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이런 문화파크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북 구민들이 좀 결혼시설, 행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거에 강북구에서는 야외 수영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수영장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야외 수영장이 하나도. 그래서 야외 수영장도 하나 없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공 수영장이나 그렇죠. 공공 놀이시설들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좀 저렴하게 서민들이나 중산들 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정말 단판을 지어서라도 북서울꿈의 숲에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꼭 해내고 싶어요. 지금 변화가 있어야지 강북 구민들 맨날 민주당만 찍어뒀더니 특히
강북 을 정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박용진 의원을 뽑아놨더니 바뀐 게 없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비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로 현실적으로 강북 구민들이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그걸 꼭 이행하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판도 많다 정도로 네. 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권효숙님께서도 아. 이승훈 멋지당. 감사합니다. 붉은 장님께서도 지하철역에서 멋지게 인사하시는 이승훈 후보님 너무 네.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가는 특파원님 재밌어요. 막가는 특파원님도 네. 이름이 재밌는데 상인들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천 화전역에서 전용열차 타고 올라갔다니 네, 네, 네. 김정은이 또 올랐네요. 전용열차 전용열차가 있나 보죠. 대통령만 네. 타는 네. 뭐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열차 위에 또 족발 올리고 그러나 보죠. 그렇죠. 구두 네. 신고 미혜선님께서 이승훈 최고야. 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황민경 선생님께서 이승훈 으쌰으쌰. 계조아님께서 네. 이승훈은 국회로 안진걸은 구독 100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전원 씨는 여기 출연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소문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헤일로님께서 오경훈 이승훈 두 분이네요. 응원합니다. 네. 아 장수님께서 이승훈님 우리 족구가 아니라 너무 아쉽다 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참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강북 발전에 그러니까 이거네요. 보니까 이승민은 모두 갖췄네요. 지금 시기에는 윤석열 김한 한동훈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필요로 하는 투쟁 네. 그다음에 강북 발전에 대한 비전과 열정과 정책이 있어야 되니까 정책과 열정 게다가 민주당은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네. 타성해져 있고 기득권에 안주했는데 그걸 대혁신하겠다 네. 투쟁 정책 혁신 봉사 마인드 네. 다 갖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제가 정말 고마워서 그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경훈 선생님은 6시 곧 오신답니다. 이제 도착했나 봐요. 아유 네. 이분도 얼마나 애가 타겠는데 네. 그럼 오경훈 예비후보님 오시면 얼굴만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는 제가, 초유의 사태 제가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초유의 사태이고 다음에 다른 분이 올 때, 네. 이제 혼자 와서, 네. 다음 분이 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로. 야 저는 진짜. 오늘 깜짝 출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또 메인 출연돼버렸어요. 아니, 워낙 또 이승 변호사님은 방송 많이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요즘은 유튜브는 또 전혀 안 나가세요? 전혀 안 하고, 실은 저는 이승훈 변호사 TV가 네. 막 방송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쇼츠를 요즘에 쇼츠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던데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세 번 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7개월 전 한 번, 네. 2개월 전 한 번, 이번 그다음 출판 기념 한 번 이렇게 세 번 네, 네. 라이브가 딱 네 개네요. 진짜 네, 다 안진걸 TV하고 인생식당 TV가 있네요. 야 그리고 쇼츠만 네, 이렇게 쇼츠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쇼츠만 올렸고요. 쇼츠는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네. 오 박용진은 또 사고 쳤다 이것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개인 쇼츠인가요? 이거 제가 이제 방송 나간 것들 쇼츠 하다가 이번에 그 박용진 의원이 성비 3인방이라고 민주당을 네. 너무 공격해서 열받아서 화가 나서 개인 쇼츠를 찍었네요. 예, 집에 와서 선거운동 끝나고 찍은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좋아요 눌렀고요.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또 응원해 주시는 게 있네요. 네. 그날 그 출판 기념에 오셔서 오셨죠. 네, 출판 기념에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네. 제가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승훈이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만 네.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할 때 어려움 뭐예요? 신인으로서 어려움 포함하여. 저는 아직 후원회를 안 만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법을 지키면서 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꼭 강북 구민들께 먼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강해서 네. 후원회를 열어서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네. 정말 아예 꼭 선수 교체해야 되겠다 이 신념으로 정말 힘들지만 그냥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원회도 안 만들고 시민들한테 부담 조금이라도 부담 안 드리고 네. 그냥 그동안 평소에 변호사도 네. 하고 방송편을 벌었던 돈으로 네.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많이도 못 쓰죠 신인들이. 그렇죠. 1억 5천 저 강북구는 1억 7천까지더라고요. 아 후원금을 1억 7천 네. 받아서
쓸 수 있는 선거도 이룩 7점까지인 거죠. 네. 정해지죠. 네. 더 쓰면 문제가 되고. 근데 이번에 선거 운동 비용들이 아마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 유급 사무원들. 아, 그 선거 운동 피켓 들고 돌아다니시는. 그러니까 분들. 그분은 그건 합법적으로 유급 사무원. 그렇죠, 그렇죠.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고 7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 7만 원이면 이, 최저임금 되나요? 그, 최저임금도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11만 원으로 네. 올라가면서 네. 아마 선거 비용 쓸 돈이 좀 줄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껴 쓰고 있고요.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강북 국민들께 아니 강북 국민들을 떠나서 국민들께 자꾸 뭐 후원해 달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조금 보기 싫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 되거나 되면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지금도 국민들의 세금은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너무 쉽게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분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밥그릇보다는 국민의 밥그릇, 그리고 내 밥그릇보다는 강북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더 노력하는 이승훈 네. 후보가 될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그럼 후원은 아예 만들 생각이세요? 아, 이제 나중에 민주당 네. 후보가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그때 만들어야죠. 아 예비 후보 때는 네. 정말 서민 경제 중상년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한 푼이라도 분명 후원해 주실 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담 안 드리고 네. 근데 후보가 되면 또 후보로서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만들 수는 있으니 그때는 네. 예비 후보가 되면 이제 사실 탈락하는 거니까. 맞아요. 후원하신 분들한테도 미안하니까. 미안하죠. 정식적인 후보도 안 됐는데 네.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하고요. 네. 저는 꼭 후보가 돼서 이렇게 국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또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후원을 부탁드릴 건데 예.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착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부담을 안 드리려고 노력. 원래 이제 제가 6시 50분부터는 오늘 위종TV하고 아, 네. 박예슬TV 생방송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기술적으로 안진걸TV가 끝나고 이사TV 이승훈TV 끝나고 저분들 하려면 한텡디 PD님 10분 정도 필요한데 네.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경훈 예비부님이 이제 사무실 앞에 대충 차를 세우고 올라오시나 그래도 오경훈 예비부님 원래 초대했던 거니까 네. 얼굴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최소한의 지금까지 수백 분들의 동접에 대한 예인 것 같아서 인사TV, 이수민호TV, 안진걸TV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양해 구하고요. 우리 저 기다리고 계시는 우희정 교수님 박예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용서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덩디PD님께도 다시 한번 양해 구하고요. 자 우희종TV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됩니다. 파이팅! 박예슬TV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때문에 방송도 못하고 늦어지고 6시 50분 방송인데 한 10분 더 늦어지게 생겼는데 자 오경훈 분 지금 올라오고 계시니까 우희종TV 박예슬 톡톡TV 구독 좋아요 가서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우리 우희종TV 박예슬 톡톡TV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이런 작은 채널들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채널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뭐 매블쇼 또 스픽스도 있고 뭐 박시영TV도 있지만 또 어딨죠? 새날도 한번 출연하셨나요? 새날은 못 나갔어요. 요즘 유튜브는 어디 봤었어요? 최근에는 요즘에는 유튜브 거의 안 나갔고요. 강북구민들께 강북구민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로지 주민들 네, 그렇습니다. 속으로 네. 근데 오로지 안진걸 소장님이 불러주는 원래 근데 방송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네. TV조선 네. 채널A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말 방송할 때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방송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냉정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실행력 있게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예. 정말 하는 후보, 하는 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항상 길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연결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착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근데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오경훈 예비보님. 네.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주인공이 없이 나머지 두 사람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걸 보시게 생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오경훈 예비보님 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 그분들 또 후보님 없지만 김유신 오경훈 얼굴 한번 보자 하면 화면빨이 어떤지 남 헤일로님 남구의 아들 오경훈 응원합니다. 김정남 선생님 광재참 있고 오경훈 후보 화이팅. 안 계시지만 다 응원해드려. FK님 오경훈 화이팅. 그러니까 재밌어요. 완전 지금 후보님은 안 계시지만 우님께서 오경훈 예비 후보 다음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마 이제 이분은 기다리다가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다. 맞아요. 크리스리님께서 자동차에 페인트로 포스터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나요? 커피차나 보리차 같은 차로 아침 저녁 커피 대접 어떤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보다 금지되어 있는 건가요? 커피 대접이요? 커피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커피라든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건요. 밖에서 찾아가면서 커피 대접은 아 이건 그건 그냥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근데 막 교회 같은 데서 또는 뭐 네. NGO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커피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 건 그렇죠. 향응이나 잘못하면 기부행위가 돼서 그걸 후보와 연결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좋죠. 근데 다만 선거법은 우리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김유신님께서 더불어 이승훈 후보님도 화면 빨리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오경훈 예비부님 못 봐가지고 네. 자 이제 진짜. 아 엘베 내렸답니다. 자 얼굴 나오자마자 끝내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야 정말 덩디 PD님께도 죄송하고 다시 한번 우유종 교수님과 박예슬 아나운서님에게 이런 초유의 사태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초유의 사태. 주인공이 안 오셔가 주인공이 앞차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연돼서 갑자기 번개로 원래 깜짝 출연을 했던 이승훈 변호사님하고 네, 네, 제가 네. 무려 6시 50분부터 무려 70분을 방송을 하는 너무... 예, 저 오경훈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전승희 변호사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진짜 여러분 자, 저 교통사고를 뚫고 오경훈 예비부님이 광주에서 오셨는데 뭐 충분히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양해 구합니다. 자, 인사를 하시고 끝내죠. 그래도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먼 곳인지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광주 동남가 국회의원 예비 후보 오경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떤 취지로 출사표 던졌는지 그 이야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다시 알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 우이종 TV 박예슬 톡톡 TV가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방 소멸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재명과 함께 민주화 혁신하고 윤석열 퇴진 탄핵이 성공해서 일단 각오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셨죠. 저기 단식을 시작했을 때 예. 대통령실도 그랬고 여당도 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조롱하고 조롱해왔죠. 나쁜 놈들. 예. 그리고 또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 어땠습니까? 예대원 같았으면 삭발을 하거나 바로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여당의 모습도 분노하지만 그런 야당의 모습도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윤석열 때문이다. 이래서 저는 우리 같은 젊은 정치 시인들이 나서서 이러한 정치 문화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민님, 뭐 헤일로님, 김유신님 다 오경훈 죽이네 화면빨 오경훈을 국회로 막가는 특파원님께서 두 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잡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해가지고요. 그냥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깜짝 게스트 맞춰주세요. 예, 깜짝 게스트 오경훈 광주 동남가 예비부님, 이승훈 서울 강북을 예비부님 선전을 응원해 주시고요. 자, 우유종 TV, 박예슬 톡톡 TV 지금 전수인 변호사까지 곧 방송 시작되니까 우유종 TV, 박예슬 톡톡 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화이팅.